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건데, 자, 인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인사말을 하고,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하고, 인사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인사를 하고 인사말을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를 하고 인사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을 하고 인사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인사말을 하고 인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허리를 굽힐 때는요, 엉덩이가 쭉 나오면 안 돼요. 엉덩이도 함께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내려가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은 한 90도는 너무 이제 내려갔고요. 한 45도에서 90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요 정도. 그리고 시선은요, 앞에 말고 너무 길게 말고 딱 중간에 쳐다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어날 때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 진짜 이제 직접 해볼 거예요. 자, 공수 자세 하고, 자, 인사말 하고 인사할게요. 자,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숙여도 돼요.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다 숙여도 돼. 자, 다시 한번.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너무 천천히 올라와. 네. 세계 학생이죠. 세계 너무 천천히 올라왔어요. 자, 다시 한번 와볼게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맞아요. 여러분 면접 볼 때 미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거 정말 천만 번, 백만 번 진짜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 이제 면접 본다고 해가지고 가서 봐줬는데 애들은 말을 못하는 것도 둘째치고 표정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정 연습만 일주일 시켰어요. 네, 정말 그 정도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도 미소 지어야 되고 제 평소에도 미소 짓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네. 미소 짓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미소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빨을 약간 보여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접관들이 앉아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감수. 네, 누구야? 거예요. 자, 우리 의자 한번 앉아볼까요? 자, 제대로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학생들은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옆으로 뭔지 알죠? 요조숙녀처럼 많이 앉았었는데, 왜냐면 면접을 혼자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파요, 발이. 그래서 네, 이렇게 앞으로 빼주세요. 직각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중간, 허벅지와 여기 무릎 중간에 올려주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웃고 있어야 돼요. 미소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남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약간 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맞아요. 이렇게 계란을 쥐고 있는 듯한 이렇게 모션을 취하시고 당당하게 팔을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약간 무릎 조금 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일어나 볼까요? 앉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소 미소 미소. 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자세 그렇게 할 거예요, 리리? 자, 손 공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 학생들은 약간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입고 있어요? 치마 입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쓸어주면서 최대한 여자처럼 이렇게 앉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치마 정리를 하고 앉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일어나 볼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이렇게 놓고 해요. 최대한 여자처럼,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해야 돼요, 먼저 볼 때는. 자, 인사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얼굴에 미소 띄고 있어야 돼요. 미소 항상, 그렇죠. 그렇게 미소를 항상 띄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면접 인사법. 여러분들, 기억 꼭 해주세요. 자,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다리 똑같이 면접 인사법으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들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면접 인사법입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 시간 끝나고 면접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고.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TV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